photo. Don't forget the way you look me in the eyes. And I keep you in my heart where you are. I will think of you when you come back.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어 캐니입니다. 기다리셨던 만년필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만년필을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람이라는 브랜드 알고 계시죠? 혹시 저가 만년필의 대명사라서 좀 실망하셨다고요? 오늘만큼은 라미가 하이엔드급으로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리뷰할 모델은요, 바로 라미 브랜드의 보스급 라미 2000 브라운 한정판이거든요. 라미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돼요. 몽블랑 엔트리급보다도 비싼 어마무시한 가격이지만 가격에 맞는 훌륭한 퀄리티와 멋스러운 디자인 플러스 감성은 충분히 그 값어치를 충족하고도 남습니다. 오늘 캐니와 함께 라미 브랜드 최정점에서 있는 하이엔드 만년필을 영접해보겠습니다. 입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우선 간단하게 라미 2000의 배경 및 개념 설명부터 잡고 넘어갈게요. 브라운 에디션은 라미 2000의 55주년 탄생 기념을 기리기 위해 전 세계 3,300개 한정으로 출시된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라미 2000은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에 특유의 감성 및 필기감으로 현대에도 많은 만년필 애호가분들에게 평이 좋은데요. 오늘 살펴볼 브라운 컬러 에디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리테일가 100만원에 가까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몽블랑의 스타워커나 마이스터 스틱의 엔트리꽃보다도 높은 가격이에요. 그럼 스펙부터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모델명은 라미 2000 브라운 한정판이고요. 배럴 소재는 럭셔리하게 매트 브러싱된 폴리카보네이트. 총 길이는 약 13.7cm, 립은 14K 베이스에 플래티넘 코팅이 되어 있고요. 립의 굵기는 F촉 단일 옵션이며 클립은 PVD 코팅된 브라운 브러싱 클립. 무게는 약 25g입니다. 쇼핑백은 일반적으로 보시는 라미백과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내부에 있는 케이스가 크기가 좀 크기 때문에 쇼핑백의 크기도 그만큼 크네요. 안쪽에는 흰색 박스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구석에 바코드와 수량이 프린팅된 스티커가 보입니다. 한정판인 만큼 2336번째 박스라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의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브러싱 처리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요. 정중앙에 블랙으로 라미 로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열어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디자인의 내부 케이스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케이스 디자인이네요. 뭔가 거친 손으로 브러싱 처리된 느낌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섬세하게 피니싱이 되어 있으며 특유의 컬러감과 빛깔이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묘한 매력을 뿜어냅니다. 자, 그럼 내부 케이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케이스를 열고 전체적인 세트 구성을 살펴봅시다. 왼쪽에는 함께 증정이 되는 노트가 있는데요.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의 소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브라운 에디션의 럭셔리함과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페이지는 총 160페이지고요. 모는 종이로 되어 있는 고급 비앙코 플래시 종이입니다. 만져봤을 때 종이 재질도 아주 훌륭한 퀄리티예요. 필기를 하기에 최적이네요. 그리고 뒷면의 이쪽을 보시면 하단에 라미 로고가 음각으로 엔그레이빙 되어 있는데요. 이 노트만 하더라도 금액이 좀 나갈 것 같은데요. 노트의 아래에는요, 라미 2000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게르트 뮬러의 전기 책자와 부클렛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 카탈로그가 들어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라미 브랜드 및 2000 모델 라인업의 역사와 전통에 관한 내용, 설명서를 겸한 매뉴얼 내용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라미 잉크도 함께 무료로 증정을 해주더라고요. 만년필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소중한 세트 구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시 후 시필은 당연히 이 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위치한 오늘의 주인공을 영접할 시간입니다. 2000 브라운 에디션 한정판입니다. 그럼 상세히 살펴볼까요? 네, 가장 먼저 배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와 동일한 컬러와 디자인이며 소재는 폴리카보네이트입니다. 멀리서 얼핏 보면 브라운 컬러의 우디한 감성이 좀 느껴져서 파버 카스텔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소재가 색상을 일정하게 입히기가 매우 까다로운 소재라고 하네요. 그냥 일반 레진이나 플라스틱과는 차원이 다른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유의 브라운 컬러의 브러싱이 뭔가 거칠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특유의 멋스러움을 자랑합니다. 캡 역시 동일한 컬러의 디자인과 소재로 만들어졌고요. 특히나 PVD 코팅 처리가 된 이 클립이 매력적입니다. 광택도 있어가지고요. 빛을 비추면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캡을 열고 닫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캡을 열어볼까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그립 부분 바로 위에 마치 링을 띠로 두른 것처럼 좀 연한 부위가 보이죠? 이 부분만 색이 살짝 투명합니다. 이곳은 잉크의 잔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링 부분만
약간 투명하게 만든 겁니다. 잉크가 차게 된다면 잉크의 색이 섞이면서 변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안에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립존은 매트 브러싱 처리가 된 스틸 그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광원에 따라 실버 혹은 화이트가 섞인 듯한 수려한 컬러가 바디와 대비되어 묘한 밸런스를 이룹니다. 네, 그럼 하이라이트인 립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립은 14K 플래티넘 골드로 만들어졌고요. 굵기는 F촉입니다. 립이 보시는 것처럼 안쪽으로 들어간 형태여서 밖으로 드러난 일반 립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컴팩트해 보이죠? 매립형이라 새의 부리처럼 앞부분만 이렇게 톡 튀어나온 외형인데 혹시나 한정판이라서 아주 화려한 금립들을 기대하신 분들에게는 약간은 아쉬울 수도 있는 외형이겠네요. 립의 뒤쪽을 살펴보시면요. 한 가지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은 잉크 흐름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공기의 유입구 역할을 하는 구멍으로서 일반적인 만년필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만년필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굵기가 F촉 하나로만 나오는데 만약에 더 굵은 립이 있다면 저는 더 굵은 립을 구매했을 것 같아요. 이런 고급 필기구를 데일리로 사용하기는 좀 드물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소장용 혹은 가끔씩 기분을 내고 싶을 때 꺼내서 쓰고 하는데 그럴 때는 약간 굵은 립이 필기 시의 그 필을 느끼기에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건 개인 취향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캡의 안쪽인데요. 안쪽에 4개의 클립이 보이시죠? 이 클립들이 캡을 닫을 때 확실하게 잡아서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고요. 바디와 정확하게 밀착이 돼가지고 이물질도 잘 들어가지 않고 물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쪽까지 신경을 쓰는 디테일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드디어 시필을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함께 증정받은 라미의 잉크를 넣어볼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미 2000은 컨버터나 카트리지로 충전하는 일반 만년필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 바디 자체에 피스톤 필러 방식의 컨버터가 내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 끝부분을 이렇게 잡고 돌려주면요. 이렇게 사진으로 띄워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벌어지죠. 이 얘기는 컨버터를 충전하기 전에 이렇게 내려준 상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립을 잉크 안에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살살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면요. 자연스럽게 컨버터처럼 배럴 안쪽으로 잉크를 빨아들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피스톤 필러 방식의 컨버터가 들어있는 느낌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넣고 바로 돌려주면 잉크가 충전이 돼요. 한번 함께 충전하면서 알아볼까요? 네, 잉크병을 열고요. 네, 방금 개봉한 새 잉크입니다. 뜯을 때 소리도 났죠? 이렇게 가운데에 놔주고 뚜껑 캡을 열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쭉 빼줍니다. 이렇게 틈새가 많이 벌어질 때까지요. 어느 정도 돌리면 이 이상으로 안 돌아가거든요. 이 상태에서 립을 이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컨버터를 충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돌려주세요. 네, 이렇게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끝까지 락 시킨 다음에 꺼내서 보시면 검은색으로 보이죠? 이제는 투명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잉크가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잉크가 충전이 완료됐으니 본격적인 시필에 들어갈 거예요. 네, 좀 전에 보셨던 라미 2000 한정판 노트입니다. 어떤 필기감을 가지고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써볼까요? 필기감은 우선 풍부한 잉크향과 흐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분명 촉은 F촉이지만 이렇게 살짝 누르면 상당히 굵게 필기도 가능해가지고요. 나름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명확히 보이시죠? 그립 부분의 굵기도 적당하고요. 펜의 무게도 보이는 것에 비하면 그리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서 장시간 글을 써도 그리 피곤하지 않았어요. 잉크 잔량을 바로 쓰면서 확인 가능한 이 부분도 소소한 장점이겠죠? 영상 속에서는 제가 일부러 소리를 볼륨업해서 들려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날카로운 필기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분명 일반 라미 2000의 버터 같은 부드러움은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러면서 탄력 있는 립과 그립과 바디의 정결한 피니싱으로 심미적인 만족감과 함께 이 필기감이 느껴진다는 게 중요한 감성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이 만년필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브러싱 및 폴리카보네이트 마감 처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년필은 전체적으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럴, 캡, 립 근처까지 일체감 있게 브러싱된 모습이 살짝 거칠게 보여서 남성적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지 멋스러운 코트에 수틀 입은 중년 남자 배우가 바로 떠오른달까요? 여담이지만 이 소재에 이런 색을 입히고 마감 처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레진이나 플라스틱처럼 그냥 색소를 입히고 끝,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네요. 사실상 이런 색과 마감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기술 때문에 이 만년필의 가치가 더욱 높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펜 자체의 퀄리티나 만듦새도 훌륭하고요. 한정판 박스의 세트 구성도 정말 알찹니다. 잉크야 뭐 가격이 이만큼인데 당연히 함께 증정되는 게 맞고요. 저는 특히 이 가죽 노트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서로 비슷한 온도의 컬러여서 디자인적인 매칭도 좋고 노트 자체의 퀄리티도 훌륭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라미도 고급화가 가능하다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미라는 브랜드가 기본적으로 신뢰성이 좋고 평판이 아주 좋잖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라미 만년필은 가성비가 좋기로 아주 잘 알려져 있으며 입문용으로도 많이 추천받기도 하고 나름 가격대가 나가는 모델들도 평이 좋아요. 정말 훌륭한 작품이지만 그래도 굳이 단점을 알아보자면요. 우선 한 가지밖에 없는 립의 옵션이에요. F촉 한 가지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더 굵은 립을 선호하시거나 서정적인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선택지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아쉬울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특유의 립 모양과 크기로 인해서 한정판 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좀 화려한 금립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립이 좀 저렴해 보인다?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건 개인의 취향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만년필 자체에 결함 같은 건 아니기에 상관없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오늘은 라미 2000 브라운 한정판을 리뷰해보았습니다. 하이엔드급 가격대의 만년필을 찾으시는 분들, 일반적인 만년필은 질리시는 분, 그리고 특별히 한정판 컬렉션을 소유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한 번쯤 고려할 만한 작품이 아닐까요? 이만 영상을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리뷰어 켄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